기억했구나. 박교생 그 장 교수님이 자기네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제 뭐 그 들어가는 길에 한 4m 5m 정도? 그리고 한 이 정도 폭이 되는데 그 밑에 나무가 썩었대요. 결국 이제 장 교수님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사람 불러서 할 텐데 그 견적이 12,000분위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금요일날 봤더니 못 갔는데 어저께부터 했는데 어저께 갔더니 그거 따다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빌려서 하고 이제 막 등이 막 쑤시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손가락 끝에도 아프고 그냥 막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운동을 안 해갖고 하도 그냥 근데 많이 배웠어요. 어저께 하면서 내가 아주 그 정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그런 그 투어 같은 게 너무나 이렇게 잘 돼 있어갖고 콘크리트 막 4인치 되는 것도 다다다다 하니까 막 다 깨지더라고. 예, 그래서 그 트럭 뒤에다가 싣는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빌려서 갖고 왔는데 오히려 가볍게 덤프 가는 거 더 싸요. 그래서 우리 그 저번에 가서 덤프 했는데 33불 냈거든요. 덤프 하는데 근데 250불 주면은 집에다가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꽉 채우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쉬어다가 주고 그래서 그 250불 주고 버릴 것은 나중에 그렇게 버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일단 트럭 뒤에가 아니라 이제 한 7m 되는 것 같아요. 길이. 그리고 뭐 얼마큼 싸워서 이렇게 실어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참 어저께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의 힘으로 따다다다 해갖고 콘크리트도 막 깨고 그 남자들이 그런 거 한번 그죠? 부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들이 다 모여서 마크도 왔는데 그 망치 없냐고 다 망치를 그냥 그래서 야 그거 망치를 이렇게 차 부시는 거 1불씩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옛날 우리 그 옐로우초 있거든요. 제 거 나중에 그 돈필할 때 그런 거 한 대에 1불씩 차지해가지고 망치를 이렇게 부시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온 지 한 일주일, 한 3일 됐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갖고 이렇게 시차도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일찍 들어가 자려고 이제 가서 따뜻한 일을 많이 해갖고 막 아픈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막 몸도 쑤시고 그래갖고 샤워하고 빨리 자야겠다 해서 8시 반에 들어가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잠이 안 와도 눈을 뜨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자 했는데 아침에 5시 반에 되니까 알람이 울렸거든요. 근데 이건 잤는지 안 잤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피곤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해서 좀 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쫙 깊숙하게 잔 것 같지는 아니하고 참 요번에는 좀 오래 가네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40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앞이 빛난 소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야 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다중인과 처음보다 많다. 그러나 내가 칭찬할 일이 일어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을 배가한 양감이니 그가 내 종도를 바쳐 헤어 한마디 하게 하고 세상의 죄물을 얻게 한다. 또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혜를 내게 하라 하느니라. 어찌하다 내가 알다시 신상의 근접도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강요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주시리니 모든 교회가 한 사람의 뜻과 마음의 삶을 인사인지 알지라.
사람이 행위로 합하리라. 또한 너에게 남아있어 이 교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의 배에게 말하니 다른 친구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게 의지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주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하느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느라. 내가 또 그에게 세례표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님께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자라. 도아디라의 교회는 한 버가모 교회에 45마일 정도 떨어진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그 터키의 나라에서 이렇게 U-shape 그래서 거꾸로 된 U-shape의 모양으로 7 도시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좀 내려가는 45마일 정도 남동쪽으로 있는 교회인데 그 동네 7개의 동네 중에서 제일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편지는 제일 길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게 그 보라색의 그 색깔을 만드는 옛날에는 보라색 만들기를 굉장히 오늘 보라색 입긴 샀는데 보라색은 왕족만 보라색을 입었습니다. 왜 그냥 비싸기 때문에. 예, 보라색은 어디 바다 밑에 뭐 소라 그런 걸 이렇게 갖고 그 색깔을 내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발달된 그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그 리디아가 그죠 바울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처음 믿잖아요. 그래서 그 리디아가 그 보라색 만드는 그 디얼러였대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거기 그 사람도 그 디아두라에서 온.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어볼 때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먼데, 예, 그죠? 그 기록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다 나온 기록이 아니라 기록 하나하나를 이렇게 캐보면은 어떤 근거가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한국에 있었다가 미국에 일본에 갔다가 미국에 왔다가 그걸 다 캐보면은 그죠? 뭐 몇 년도에 뭐 출세 그 기록 보면 어디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성경도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아디라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들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믿을만한 기록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런 진짜의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럼 도시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교회가 있었겠고 그럼 교회가 있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었구나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또 예수님의 그 기록도 어떻게 나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거 예수님의 그 명칭도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어떤 신이라는 이름이 뭐더라? 티라마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주 이렇게 영웅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불렸고 그 멋진 군사처럼 이제 말을 타면서 그 두 날카를 갖고 온 도끼를 갖고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있었대.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칭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랑 비슷하게 예수님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죠? 여기서는 진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나오고 왜 발이 여기 빛난 이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주석이 브론즈잖아요. 동메달. 그죠? 그런 근데 그것은 그 쇠하고 그 구리하고 합친 겁니다. 여러분 쇠가 좋은 게 뭡니까? 강해요. 근데 쇠의 약한 점이 뭡니까? 녹이 쓸어요. 그래서 어저께 공사하면서 공사 얘기를 왜냐면은 공사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올 건데 공사할 때마다 그 플래싱이라고 뭡니다.
플래싱. 그래서 그 이 벽하고 이 벽하고 만날 때 그 메탈을 이렇게 넣는데 물이 잘 흘러나도록. 근데 캐보다 빼니까 플래싱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가니까 다 녹슬어 버려서 종이처럼 나와요. 그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죠? 그게 강하지만 어떻게 해요? 녹이 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하지만 오래 가려고 그 쇠하고 구리하고 합쳐버렸어요. 그럼 구리는 뭡니까? 녹이야. 네? 녹이 안 쓸어요. 그래서 전선은 뭘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카퍼 와이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전선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구리는 약한 게 뭐예요? 말랑말랑해요. 이렇게요. 그죠? 예. 그래서 구리랑 그 쇠랑 합쳐버리면은 이게 강아지고 또 녹이 안 쓰고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발이 강하라고 나옵니까? 받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호머가 1000년 BC에 그죠? 일리아드라는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되게 잘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에 약해요? 발 뒤꿈치. 그래서 영어로는 그게 아킬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아킬레스. 그거 딱 끊어지면 그래서 발이 강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팍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발이 강했다라는 것은 전부 다 강하고 약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약점 보고 아, 저 사람의 아킬레스는 이거다.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소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화를 보면 약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약점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죠? 판단력을 잘해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안다는 예수님의 소개가 그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는 그 자기네들의 칭찬을 합니다. 그죠? 여기 디아드라에 있는 교회에 그 칭찬이 있는데, 칭찬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 사업은 장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디, 네? 그 사람들의 행위. 너희들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 같이 한번 이렇게 믿음, 또 뭡니까? 섬김, 봉사라는 거죠. 그죠? 인내,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다. 성장. 그죠?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헬라어에서는 그거 앤, 그거 앤, 그거 앤, 그거 앤. 그죠? 그게 다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그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네 개 있는데 여기서는 최고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조건이 없는 사랑.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I love you를 하면은 너가 나한테 뭐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I love you 하는 건데, 그죠?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은 조건 없이 뭐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좋으니까, 그 사람의 그 가치가 높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 그리고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죠? 뭘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한테 따질 게 있습니까? 따질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박태규 사장님께서 뭐 수시에 가서 뭐 얘기해 주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 듣는 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거기서 뭐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하고 뭐예요? 경험이 몇 년이신데 벌써.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제가 성경에 뭐라 그랬으면은 뭐 그죠? 사람은 성경, 신학교도 나왔으니까, 예?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보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죠? 훨씬 더 많이 오래 사셨고, 그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사셨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경력만 해도, 짬밥만 해도, 그죠? 여러분 저한테 목격이기는 게 제가 여기보다 제일 오래 다녔잖아요. 그죠? 예, 네,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이 교회에서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제일 많이 계셨기 때문에, 또 신학교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벌써 이렇게, 그죠?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창안이하고 유진이, 저보다 1년 더 많이 다녔어, 저보다. 네, 경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계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냥 그렇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지. 어른이 그렇다고 그렇다 들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다음에는 맨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아, 이런 분도 맞았고 이런 분도 맞고 이런 분도 맞고 이런 분도 맞으니까 바닷물이 짠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마셔보셨어요? 예? 좀 마셔봤죠? 다 마셔봤어요? 한국 바닷물은 짜요. 예? 근데 누가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산타바바라 가면은 에어 캐피텐, 캡틴, 더 캡틴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그 뭐냐 수평인가라고 바다 높이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 갑자기 그 의심이 생기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바다 높이가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바다 뭐 다 마셔봤어요? 아니죠. 왜? 해운대 가서 한번 마셔봤고 옛날에 수영배 갔다가 마셔봤고 그러니까 아 바닷물은 낮아구나. 예? 그렇게 그냥 통계를 내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거도 맞고 저거도 맞고 요거도 맞고 요거도 맞고 그걸 다 통계해보니까 아 다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하면 뭡니까? 예? 제가 어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른이시니까 예? 그분이 말하는 게 다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믿기 때문에 이제 그죠? 네, 처음에 시작하는 분은 아직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시면은 나중에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그 믿음 그리고 섬김 네,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섬긴다는 것은 남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여자의 보호손이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줄 거 아니에요.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설거지도 해주고 네? 그죠? 우리 새 세대는 그래요. 그치 춘아? 옛날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신세대는 그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섬김 애들이랑도 놀아주고 네? 와이프만 하면 안 돼. 모든 것의 책임은 남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디모데가 그죠? 엄마의 유니스와 할머니의 노이스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신앙의 책임을 다 지셨어요. 아멘. 예, 그거니까 정말 우리 남자분으로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나였죠. 예, 결혼하려면요, 우리가 새 풀타임 잡을 뛰는 거예요. 우리 이해해야 되죠? 풀타임 잡이에요. 아빠로서 풀타임 잡이에요. 남편으로서 풀타임 잡입니다. 결혼은 진짜 결국 혼나는 거예요. 예? 일 열심히 해야지 관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안 그래도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예? 그죠? 그런 그 뭐냐 이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운전할 때 항상 그 좀 긴장해서 운전하는 것처럼 그거 내려놓으면 사고 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레프트 와이프한테 항상, 항상 보고 그죠? 예. 우리 식구 항상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항상 그래. 하니 내가 차에 있을 때는 꼭 좀 보고 좀 하라고. 예. 그래서 귀족에서 왔기 때문에 뭐 차 박으면 박지 뭐냐 그런 마음으로 그 내가 와이프는 뒤돌아가서도 한번 딱 보고 그냥 왕 그냥. 예.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뒤 한번 보고 그냥 왕 그냥 해버려요 그냥. 죽어. 예? 한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도 그죠? 그런 긴장을 풀면 안 되고 좀 긴장한 게 아 내가 이 내 책임이 있는 거구나. 그죠? 그냥 무조건 긴장 없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좀 살펴보시고 항상 그거를 그죠? 그 상황을 보시고 아 내가 이때에서 하는 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저께 제가 가서 일할 때도요. 다 등치가 마크, 아유 마크 등치 얼마나 좋아요. 그 망 다다닥 하는 그게 50파운드예요. 예, 그 사이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그만 사이즈 두 개 빌려왔는데 예,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좀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되니까 나중에 리턴해봤어요. 좀 큰 거로.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대요. 80파운드짜리. 그래서 아직 그거는 안 하고 그냥 50파운드짜리로 잭해머, 그죠? 정리고 하고 다다다다닥 하는 거 이제 하는데 어유 그거 들고 있는 것만 힘들어요. 나 10번 들고 있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또 며칠은 못하니까 긴장해서 막 미는 거예요. 막 밀어도 안 밀어도 되는데 그냥 조금만 밀고 있어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그 멕시코에 얼른 있잖아요.
그 흑인의 콜리. 어우, 등치 얼마나 좋아요. 어? 걔는 또 나중에 마크가 열두 친구 하는데 걔는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마크 이런 걸 잘하잖아요. 따다다다 하면서 아주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그러니까 아,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네? 그 상황에서도 뭡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 밖에서 나는 거. 그죠? 그 딱이었어요. 그거 이제 종이 쪽, 아 종이 쪽 아니고 그 컴퓨터 조한 밖에서 날 햄치마처럼 옛날 날라야 되잖아요. 예? 옛날 햄치마 여자의 그 얼마나 컸습니까? 기억나세요? 부산 시간에 안 돌았습니까? 예? 햄주 아, 햄치마 거의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 못하세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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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딱 해서 밖에서 하다 쓰레기 딱 버리고 딱 빈 밖에서 딱 갖다 주고. 그 상황에서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말고 없으면 해야죠 내가, 그죠? 남편이 안 해주면은 할아버지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섬김은 뭔가 그게 다 있다는 것이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뭡니까? 네, 그 가정 교육할 때 다 파트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라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그 부분은 썩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영어 교육시킬 때 뭡니까?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하면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품이래요. 인간성. 네? 공부 아무리 잘해봤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얘들 공부 못하니까 그냥 미리미리 강권되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성품. 마음에 별로 안 하시죠? 그런 걸 대해서. 그래도 우리 애들은 하버드 아니면 스탠퍼드 정도. 성품 좋고 스탠퍼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게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섬김을 아는 성품. 제가 우리 아는 그 친구가 그 교사인데 교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사용한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 사용하는 데에서 활용하는 데에서 딱 차이가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일해본 사람이랑 고등학교 때 일 안 해본 사람이랑 확 차이가 난대. 그래서 그거 듣고 내가 노엘한테 너 자꾸 전화를 신청하는 걸 원해요. 전화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은요. 근데 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와이파이만 하는 전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했어요. 너 전화 그 통신 가능한 거 하면 이별의 길을 자. 예. No job, no phone service. No job, no car. 예. 딱 그냥 예. 마음이 아팠지만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애들 딸 우리 아들 멋있는 차 타고 원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차 타는 게 중요해요? 성품이 올바로 쓰는 게 중요합니까? 뭐 새엄마 오셨는데 새엄마가 아니라 저기 엄마 국사요 New mother 스텝마더가 아니라 영어가 어쨌든 나요 New mother 오셨는데 네? 정말 그 아들한테 낙하산 부모처럼 그냥 필요하는 거 탁탁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슬픔, 마음가짐. 그냥 내가 할 거 없으면 아무나 놀고 요새 애들은 그걸 너무 못해요. 그죠? 딱 부엌에 들어왔으면은 항상 How can I help you? 그거는 좋아요. 그럼 네가 좀 딱 보고 그죠? 딱 보고 좀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죠? 애들 너무 힘들죠. 그죠? 네. 몰라요 뭘 해야 되는 건지. 큰 문제입니다. 안 해봤으면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더 시켜야 돼요, 그죠? 사사 고생 시키는 거니까 좀 많이 시키십시오. 섬김을 배워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사 생활을 14년 해보니까 은근히 이게 편한 게 좋아졌어요. 어디 가면 다 대우해 주니까. 그러니까 섬김하는 게 좋은 게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냐? 우리는 섬김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뭡니까? 가서 대우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서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경 갈 때 마음이 노예처럼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를 다 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메일을 나게 합니다. We'll do everything you want me to do. 물어보지도 말라고 그냥. 그래서 좀 고생하는 편으로 그것도 얘기해요. 미국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편으로 그죠? 좀 많이 시켜달라고. 근데도 많이 안 시켜요. 그죠? 가서 맨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가서요. 근데 애들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의 뭡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죠? 집에서 가셔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네? 아, 여러분 그래 보세요. 점수 확 올라갑니다. 네? 서비스가 확 바뀌어져요. 메뉴가 달라질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어머니? 안 그래요? 네? 남편이 그걸 딱 물어보면 하니 할 때 하니, 그죠? 뭘 하니가 그처럼 하니, 내가 뭘 하니 해서 도와줄까?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Ho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list에서 확실하게 내가 뭐 해줄까? 뭘 해서 봉사를 해줄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내. 인내.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건데 그래, 영어로는 제가 결혼할 때 세 가지의 반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wedding ring, 그죠? 반지, 결혼 반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suffering. 고난. 결국 혼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결혼을 자꾸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혼나는 건데. 결혼 비즈니스는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 반세 노부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매거진 그 잡지 파는 데 보면은 결혼 뭐 컴퓨터 말고 파 그 관한 잡지는 뭐 한 6가지 정도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 있는데 결혼 잡지는 밑에 쫙 깔렸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결혼을 그저 좋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꼭 따라가는 것은 혼나는 겁니다. 왜? 관계에 대해서 그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는 다른 것처럼 똑같이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퇴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관계에 대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기 싫어도 투자를 해야지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투자 안 해보십시오. 좋아집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는 미끄럼틀 같은 거래요. 네? 그래서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럼틀에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어떻게 돼요? 쭈쭈쭈쭈쭈 내려가요. 어떻게 돼요? 자꾸 잡고 어떻게 돼요? 자꾸 올라가야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미끄러운 미끄럼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슝 데뷔트를. 안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마찬가지. 며칠 동안 성경책 안 읽고 며칠